안녕하세요. 마을 양생 실험실 인문역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약사 김정선입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호모큐라스 대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약, 자기개발과 자기혐오입니다. 요즘 근육질 몸매, 몸짱, 꿀벅지, 바디 프로필, 몸에 관련된 키워드가 아주 핫하죠. 그를 반영한 듯이 다이어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고 있는데요. 2016년 한 식품회사에서 조사한 국내 다이어트 시장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약 7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의료가 1조 9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이어트 약 중에,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이 비만 치료제의 성장률도 거의 60%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몸짱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늘 살이 찌지 않게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세상에서 지금 저처럼 체중 관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이어트나 비만에 관련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이제 시작한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약국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일명 다이어트 처방이라는 거를 종종 이제 가져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가정의학과 옆에서 있는 약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되게 놀랄 일이 많았어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 엄청난 사람의 수들이 이제 다이어트 처방을 갖고 왔고요. 또 그 다이어트 처방을 가져오신 분들이 정말 살이 찌지 않은 것에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 처방 안에 들어있는 약들의 면면을 보면서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고, 관련해서 여러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다이어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다이어트 처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그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받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에 부합되다 보면 그 비만 체류조절 처방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비만 대사 수술은 보험이 되지만 머무는 비만 치료제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고도 비만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비만을 기준으로 삼는 그 체질량 지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도 허가를 받은 약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크게 나누면 식욕 억제제와 그다음에 지방을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과정을 이렇게 억제하는 약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지방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들은 식욕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억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욕 억제제에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와 포만 중추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매출 1, 2위를 다투는 비만 치료제 역시도 이 두 가지 어떤 그 분류의 약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큐시미아라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만 중추에 작용하는 삭센다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삭센다라는 약은 원래 당뇨약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예기치 않게 비만 치료 효과를 발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큐시미아라는 약 속에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이라는 약과 뇌전증 치료제, 그러니까 흔히 간질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의 체중 감량 효과는 사실상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추정되는 어떤 기전이 있을 뿐인데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주로 중추신경, 즉 뇌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기분의 변화가 크고 예민해지거나 심하면 망상이나 환각, 그리고 드물지만 조현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또 먹다가 끊으면 갑자기 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제 우울해지고 또 갑자기 식욕이 높아지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종종 식욕 억제제를 먹고 정신 이상이 발생해서 큰 문제가 된 케이스들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펜터민이라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는 영국 등 7개국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큐시미아 제품은 사실은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큐시미아나 펜터민이 계속 판매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매출 1위를 다투는 이 약들의 부작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큐시미아의 부작용은 우울증, 성격 변화, 의존성, 불안, 혼수, 진전, 호흡 촉진, 혼란, 환각, 공격성, 공황장애 등 굉장히 그 정신적인 부작용이 많고요. 삭센다의 부작용은 매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이런 주로 이제 위장장애와 주사이기 때문에 주사 부위에서 일으키는 어떤 알러지라든가 과민 반응이 이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마약류 식욕 억제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2020년에 그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4주 이내 단기 처방을 원칙으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사용해라라고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 약국에 다닐 때는 2020년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켜봤던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 처방에는 이두 가지 약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약들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보통 다섯 가지가 넘어가요. 그 약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뭐 우울증 치료제, 각성제, 당뇨약, 또 코막힘 치료제, 변비약 이뇨제, 뭐 유산균 제제, 또뭐 녹차 추출물, 심지어는 방풍통손산이라는 한방 제제도 같이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이렇게 같이 처방이 되고 있는 약 중에서 프로작이라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 너무 유명하고 책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봤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프로작의 성분은 플루옥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플루옥세틴이 펜터민과 같이 처방이 됐을 때 너무 중추신경계를 심하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작용이 더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병용이 금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약국에서 근무할 때는 거의 동시에 처방되고 있는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 굉장히 염려를 했었었고요. 그런 염려가 더 공부를 하게 한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약들도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또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약은 아니죠. 실제로 다른 작용이 있는 약인데 부작용으로 뭐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오히려 뭐 수분을 쫙 빼준다거나 이제 변비를 해결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이용한 어떤 처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저도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 다이어트 처방을 가져오면 너무 이제 좀 걱정이 됐었고, 네, 자세히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몇몇 분은 진짜로 이그 마약류 식욕 억제제에 중독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건네기가 이제 편했던 분들한테는 물어보기도 했죠. 도대체 왜이 다이어트 처방을 먹느냐? 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봤더니 한 분은 뭐 얼마 뒤에 모임이 있는데 붓기를 쫙 빼고 가겠다. 또한 분은 자기가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이제 명절에 그 친척들, 일가 친척들 다 모이는데 그분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이제 대답을 해서 저를 놀래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약을 안다면 먹을 수 있는 일일까? 되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돌아보면 나 또한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이 없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는 더 강력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비만이 병이다라는 강력한 건강 담론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뷰티 담론이나 미용 담론은 이제 속으로 숨었던 거죠. 그래서 건강 담론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그때 또 느끼게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비만은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받은 질병인데요. 특히 뭐 천식, 수면 무호흡증, 뭐 위식도 역류질환, 불임, 우울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 각종 전신 합병증을 유발해서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비만 만병설이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0%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물론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가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되는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약산업복합체, 이 거대한 이런 의약산업복합체가 의학의 어떤 연구를 주도하다 보니까 주류 어떤 사상이 아니고 주류 논문이 아니면 이게 사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변도의 어떤 의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만에 대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 과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필요한데요. BMI라고 이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시는데 Body Mass Index라는 이제 그 글자를 줄여서 BMI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MI는 체중,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된 체중을 이제 신장, 즉 키죠. 미터로 된 신장 값의 제곱수로 나눈 값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세계 보건 기구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2020년 국감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관에마다 다 다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비만의 기준이 체질량 지수 25예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이제 30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25를 비만으로 잡는다면 비만 유병률이 무려 34.3%가 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하면은 단 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제 비만으로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 비만 이제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비만으로 진단이 됐을 때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비만의 질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마약류, 식욕 억제제 같은 아주 위험한 약들까지 먹게 되는 거죠. 최근 보면 10대들 애들까지도 이렇게 그 어떤 다이어트 바람이 불던데 초등학생부터 뭐 중학생 이렇게 굉장히 어린 친구들까지도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조카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현미를 먹고 있던데 옛날에는 그렇게 맛없다고 안 먹던 현미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조카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마약류 이제 식욕 억제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2020년 국감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비만의 기준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문제시 삼았던 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BMI 자체도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많아도 BMI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비만으로 분류되는 자체의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비만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연구들이 생각보다 정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린다 베이컨의 왜 살은 다시 찌는가와 아임 패터스의 비만의 역설이라는 책에 주목했습니다. 두 책 모두 비만은 질병이라는 그 얘기에 반대하고 있고요. 또 다이어트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먼저 비만이 질병이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그런 통념에 반대하고 있는 게 바로 비만의 역설이라는 이제 그 가설인데요.
사실 가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떤 증거들이, 과학적 증거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비만의 역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체중인 사람이 훨씬 사망률이 높고 비만인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더라, 즉 생존율이 높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비만의 역설이 사실 뭐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해서 21세기가 되면서 훨씬 이것들에 대해서 파고든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결과 뭐 원래 이제 그 통용과는 다르게 신부전, 뇌졸중, 뇌출혈, 뭐 심근경색, 폐부전, 간부전, 뭐 폐혈증, 제2형 당뇨병 같은 병증을 가지고 있는 뚱뚱한 환자들이 날씬한 환자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린다 베이컨의 책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2007년도에 한 이제 시행된 한 8개의 어떤 연구 논문들을 다 합해서 조사해 보니까 총 어떤 대상자 수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은 현재 기준에서 과체중인 사람한테서 나왔고요. 가장 낮은 기대 수명은 오히려 저체중인 사람한테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두 책 모두는 고혈압이라든가 동맥 경화라든가 제2형 당뇨병이 그 비만에서부터 유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7년도의 어떤 결과이기도 해서 제가 최근 뭐 결과가 없나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도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미국의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유행병 학자인 캐서린 플리거리 한 연구였고요.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마른 사람보다는 적당한 비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 체중 등급별로 이제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저체중이 가장 생존율이 낮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비만, 정상, 그 다음에 비만, 과체중이 가장 생존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통념에 비해서 너무 다른 결과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란 게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 저한테 한 얘기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좀 살이 쪄야 힘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고, 사실 저도 생각을 좀 이런 공부를 하고 바꿔서인진 몰라도 살이 조금 더 쪘어요. 한 2, 3kg 더 찌고 나니까 훨씬 더 저도 이렇게 좀 피곤함도 덜하고 힘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과학은 항상 어떤 데이터라든가 수치로서 타당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주장도 굉장히 많고, 그런 주장들이 다 어떤 확률적인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통계를 벗어난 부분에도 우리의 진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치라는 게 조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린다 베이컨의 책에는 그런 조작된 어떤 증거가 나오거든요.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BMI 그 지수의 기준이 국제비만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에 근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뒤져보니까, 린다 베이컨이 뒤져보니까 근거자료가 너무 이제 미약한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게다가 이 위원회가 상당한 예산을 다이어트 약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사실상 공중보건 정책을 민간 기업들이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WHO 기준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느슨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마저도 그렇게 뭔가 미신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BMI 그 기준, 그러니까 비만의 기준이 좀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결국 과학이 증거하고 있다는 이런 정상 체중이라는 게 만들어진 신화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런 정상 수치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다이어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린다 베이컨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분도 이제 과학자시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이 논리는 이겁니다. 각자가 다 갖고 태어난 설정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 설정 체중이 이제 벗어나서 더 많이 쪘다라면은 그 설정 체중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설정 체중을
이제 넘어서, 그러니까 넘어서 더 낮게는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짧게는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임 패터슨은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체의 기본적인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이제 그 뇌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체중이나 이제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들이 이제 살을 일부러 찌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만이 그러면 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비만이 병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만의 원인을 의지가 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또는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의지의 결핍도 어떤 식탐도 아닙니다. 사실 뚱뚱한 사람은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뇌의 요구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할 뿐이다. 라고 이제 아임 패터슨은 얘기하는데요. 체중 증가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뇌가 이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막 먹어서 이제 살을 찌우는 그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시스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식량이 풍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서 뚱뚱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뚱뚱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예민하지 않고 덜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구석구석에 있는 조직을 파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트레스 어떤 시스템이 진정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계속 분비돼서 몸은 계속 이제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계속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어떤 아임 패터스의 그 어떤 스트레스와 비만의 연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비만의 역설을 설명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잘 대응한 뚱뚱한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응을 못한 저체중인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와 비만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이 비만의 원인을 개인으로 과연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과연 개인의 어떤 요인으로만 오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칼로리와 탄수화물 섭취 감소를 통한 다이어트, 그리고 외로움. 가난, 실업, 그 다음에 업무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불화. 이렇게 한 6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다 원인들이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인용된 연구에 의하면 소득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비만율이 높다라는 결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이라든가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사회의 비만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저자가 말한 의식의 3단계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 의식의 3단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의식의 3단계는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일반적 상태.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의식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각성 상태는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의식의 상태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제 깨어있는 일반적인 상태가 없어지고 지나친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로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과 음식 섭취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일상의 수면과 일종의 끊임없는 작업 중 식사로 점철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테면 하루 종일 이런저런 군것질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돌아보면 회사 다닐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었는데 그때 항상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먹게 되고 또 거기다 이제 커피를 계속 들이붓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커피를 또 많이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뇌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을 사회적으로도 더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만 많이 사는 게 아니죠. 식품도 굉장히 많이 사게 되잖아요. 특히 요새같이 가을거지가 끝나면 과일도 엄청 풍성한데요. 옛날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과일 섭취율도 높은 것 같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공식품 산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액상 가당이 문제예요. 이 두 성분은 그러니까 포만 호르몬을 나오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이 이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데 액상 가당하고 트랜스 지방은 이 렙틴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되고 이제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먹는 것과 함께 다른 거를 동시에 하는 이런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뭘 먹는다거나 길을 가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뭘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이 늦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비만의 원인은 굉장히 사회나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가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비만에 대한 편견이 아주 공고한 것 같습니다. 그 비만에 대한 이 편견의 근간에는 비만은 이렇게 자기 책임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편견 중에서 살찐 사람은 게으르다라던가 살찐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편견들이 아주 팽배하고요. 또 그 사회에서는 외모 즉 그 겉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뚱뚱하면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등의 어떤 편견들이 아주 공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뚱뚱함은 죄가 되고 도덕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어떤 치욕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이어트를 권하잖아요. 또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더 강도 높게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있죠. 과연 이런 우리의 자세가 옳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문화적 편견이 차별하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놀랍게도 체질량 지수 35 이상이 되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놀랬고요. 제가 책에서 이제 2009년 심리학자 레베카 M. 폴이 발표한 비만인들의 차별에 관한 논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뚱뚱한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별의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엄마들한테서 그만 먹어라, 살을 빼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학교나 뭐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뚱뚱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죠. 저는 근데 가장 씁쓸한 장소가 바로 의료 현장인 병원이었습니다. 의료보건인들은 비만이 바로 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비만인 환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죠. 그래서 비만인 환자들이 대개 병원에 가면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위축이 되고요. 실제로도 많은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아임 패터스가 이제 말한 논리에 따르면 이런 편견이야말로 이제 근거가 없는데
오히려 살찐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다시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되게 되고 더 많은 어떤 뇌의 에너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돼서 결국에는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뇌가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비만인들의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비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가 의료화가 점점 더 심화될수록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제가 건강 이데올로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건강이 바로 이제 도덕이고 명령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 정상 체중이라는 것도 건강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령이 되고 도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 신드롬이라는 책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책에는 기업들이 이제 그 직원들의 건강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건강이 바로 생산성이라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구글의 예인데요. 구글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셰프를 고용하고 있는데 셰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직원들이 이제 책상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건강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제 셰프를 고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에서 이제 근무했던 셰프가 이제 얘기하는 자기의 주요한 임무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자기네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크루즈를 탔다거나 아니면 휴양지에 왔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어떤 그 직원들로부터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개입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개인들이 더 좋은 건강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단지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건강은 바로 개인의 책임이지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개인의 책임이, 그러니까 비만이건 건강이건 이런 게 개인의 책임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건강이 이제 자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됐고 더더군다나 다이어트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가 자기 개발이고 자기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살찐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회적인 요인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의 반복적인 어떤 실패는 굉장한 죄책감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죄책감은 스스로를 이제 다이어트 족쇄를 차게 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원래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기 개발 이념이라든가 책임론 이런 것들을 내면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실패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심한 어떤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기혐오라는 강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더 먹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문제는 이런 자기혐오 때문에 또 비만의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혐오가 자기혐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혐오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건강신드롬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죄책감에 대처하는 한 방법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하는 거라는 거죠. 여성이나 소수자를 대상화해서 이제 하는 농담은 더 이상 용납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음거리로 삼아도 욕먹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대상이 바로 뚱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사된 부정적인 감정은 곧 도덕적인 잣대를 이제 들이대고 그것이 바로 역겨움이나 혐오감으로 이제 그 연결되고 그것들을 또 정당화하는 거죠. 바로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혐오감에서 비롯된 판단의 근거는 이런 도덕성이다 보니까 이 혐오감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바로 민주적인 수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그나마 있었던 어떤 연대의식까지도 이제 버리게 된다고 이 건강신드롬의 이제 저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오 정치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실업이라든가 글로벌 자본주의 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지 않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건강 이데올로기가 이제 혐오 정치를 부르고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어떤 무력화 시킨다는 얘기가 되게 설득력 있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인문약방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관련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 록상게이의 헝거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록상게이는 190cm의 키에 몸무게가 262kg까지 나간 적이 있었던 IT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여기에 차별의 요소가 몇 개가 있죠? 여성, 흑인, 그 다음에 비만. 이렇게 세 개의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이에요, 록상게이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너무나 솔직하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뚱뚱한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쉬운가를 알게 됐고, 또 우리가 되게 뚱뚱한 사람들한테서 이 뚱뚱한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속에서는 바로 자기 혐오와 타자의 혐오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좀 느꼈고요. 그녀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했던 이유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는 걸 당연한 일로 여길 거라고 추측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뚱뚱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장애 혐오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듯한 세상이 지긋지긋해졌다. 그녀는 책 말미에 자신의 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당하는 차별 말고도 다른 차별에 대해서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시각이 이제 몸에서 자신의 몸에서 타인의 몸까지 확장되는 것을 저는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저 또한 이제 많이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도둑이 되면 몸은 자기 개발 아니면 자기 혐오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생산도도 높아야 되고 그런 몸이 돼야만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것 같고요. 일강에서 저는 아픔이나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삶에서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과 이제 맥이 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 신드롬에 나와 있는 한 대목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능성으로만 규정되는 게 아니라 무력함으로도 규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무력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 늘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실패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몸을 돌보는 호모큐라스, 그 호모큐라스의 대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